지금 서울과 부산 등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 지역 투표소 현장 연결합니다. 김인혜 기자,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동작구의 투표소에는 꾸준하게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거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서울 지역에는 모두 2,259곳의 투표소가 설치됐는데요. 오늘 본 투표는 저녁 8시까지입니다. 단 아무 투표소가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역대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가운데 투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만큼 이번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네, 1시간 전인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전국 투표율은 9.3%입니다. 앞서 지난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시행된 사전 투표율은 20.54%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만도 21.95%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재보선보다도 높아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쏠린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교회 유권자들도 이번 선거에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방금 투표를 마친 목회자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저는 잠언 말씀에 사람이 제비는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네,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한 기독교 유권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투표 동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나와서 투표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 소중한 권리 꼭 행사해야겠죠. 서울 지역 투표소 현장을 연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투표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진수영 기자. 네, 저는 부산광역시 남구청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부산 시내 917곳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부산시의 선거인 수는 약 293만 6천 명인데 이 중 18.65%인 54만 7천 명 정도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이 투표에 참여하실 것 같은데요. 투표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바른 일꾼이 선출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온 유권자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예. 네, 목사님 투표는 하셨나요? 예, 출근했다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조금 전에 투표하고 이제 왔습니다. 네, 목사님 당선자가 어떤 시장을 펼치길 원하시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생색내는 그러한 전시 행정이 아니고 서민들의 피부에 실제로 와닿을 수 있는 실제적인 행정들을 많이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소통을 잘하는 시장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인적 자원들이 인프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와 교회가 그런 걸 잘 협조해가지고 시민에게 유익한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물질적인 것을 너무 많이 심어주는 것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심어주는 정책들이 많이 펼치지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아무래도 투표소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방역도 중요할 것 같은데 방역 상황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투표장을 찾아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방역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과 부산 지역 투표소 현장 연결해 봤습니다.